한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예 그 공격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도대체 왜 저구에게 승률이 낮았었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했던 경기였습니다. 왜냐? 김상욱도 잘 한 편이었는데 장윤철이 압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프로토스트 좀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바지런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그 저그를 좀 몰고 다니는 영향이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다수의 바룹질러과 템플로가 조합이 됐다 하더라도 예. 히드라가 넓은 공간, 부수의 추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방에서 덮쳐들게 되면은 컨트롤 실수라던가 뭐 스톰 실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질럿과 템플러를 잘 모은 상태에서 윗을 잘 조합을 했기 때문에 저그를 이렇게 압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뭐 깜짝 미탈 나와서 막 놀라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네. 가민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윤철 선수가 예, 경기 정말 잘했고 애초에 경기하기 전에는 김상우 선수가 항상 장윤철 선수를 연습실에서 많이 이겨왔고 자신감도 넘치고 인터뷰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이길 거다라고 김상우 선수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이 장윤철 선수의 집중된 경기력과 그 준비해오는 타이밍 자체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이래야지만 프로토스의 미래소리 듣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했습니다. 내가 약점이 그거야?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걸 모르고 말을 안 해주는 상대라면 모르겠으면 같은 팀원이거든요. 뻔히 서로 이제 얘기를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좀 해온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이 추악장이 있는 쪽에서 잘 막아낸 이후에 먼저 언덕 쪽을 선점을 했던 것이 대박이었죠. 예. 예. 거기서 그 부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는 로커 몇 개가 들어가더니만 계속해서 앞마당 또 추악장 쪽 견제를 하면서 프로토스가 정신이 나가버리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치명타를 입혔다기보다 아웃파이팅을 계속하는데 빙빙 돌면서 툭 때리고 빙빙도 툭툭 때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기를 펼쳐나오고 있는 장윤철 선수예요. 예, 나름 깜짝 미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새 저그들이 자주 하는 게스 채취를 늦추면서 6회 처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유탈 쪽으로 돌렸다는 건데 이걸로 코세오를 다수 잡아준다거나 좀 프로그의 타격을 많이 입혔어야 되는 건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갈 길을 지금 못 찾았습니다. 한동안 네 바로 갔으면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없었으면은 바로 날아가서 앞마당에서 프로버 엄청 잡았겠죠. 앞마당이 없었어요. 캐논도 없었고 네. 악한도 없었습니다. 기껏 해발 컷에 몇 개였었는데 그 컷에 몇 개는 스콜지가 달려들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동안에 프로버 잡혀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고 뮤탈리스가 들어오니까 캐논 완성되죠. 악한 나오죠. 커세어는 더 많이 모이죠. 시간을 예. 충분히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비가 다 돼있고 커세어를 잘 어버해주고 있는 커세어를 잘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예, 뭐 이 팔이 짧은 악한이라고는 하지만 커세어가 또 숫자가 꽤나 쌓인 상황이라서 프로만 딱딱 잡아주고 빠지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스커지가 날아갔다가는 악한에 잡힐 수도 있었고 말이죠. 네. 자 정말 그래서 이 작은 차이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장윤철 선수는 펑 하고 폭발하게 되는 그쵸. 전투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무리한 전투를 하지 않았고요. 장윤철 선수는 압박해주는 가운데서도 병력을 잘 살살 더 빼가면서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빼고 또 싸워줄 것 같으면 또 싸워주다가 또 템플러 나오면 템플러 사이언 스톤만 믿고 앞에서 딱딱 뿌려주고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무리 없는 공격을 장윤철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투에서 장윤철 선수가 승리를 거둬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한방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요만큼 병력 가지고 진짜 효율적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예. 네. 게다가 이게 막 그냥 들이붙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나 뭐 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그렇죠. 지금 자신이 잘 맞추고 있는 야, 겁니다. 지금도 딱 보고 예, 나갈 때 나가면은 적군은 압박받아서 유닛을 강요받게 되고 진짜 이거 계속 뽑아야 되겠다 그런 압박 말이죠. 그러면서 뒤로 빠져버립니다. 빠지고 자신의 그 본진 쪽과 가까운 위치에서 템플로가 포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 밀어내는 그 능력 언덕 위쪽까지 아주 좋았죠. 예. 주도권을 적에게 안 내주기 위해서 네. 계속 여기 빼꼼 저기 빼꼼 심리적으로 계속 김상우 선수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영대로 뒤지고 있는 김상우 선수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장윤철을 치고 나오니까 김상우 선수는 계속 불안해진 상태가 된 거고 전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맞아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쭉 맞습니다. 네, 이런 전투를 지금 장윤철이 몇 번이나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 경기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나갔다가 빠졌다 나갔다 빠졌다 잘 해줬기 때문에 김상우 선수가 또 반드시 끌려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이때가 천지개벽하는 스톰이었죠. 완전히 예. 끝도 없이 터지고 있는 스톰 여기, 예. 저기 터지고 막 그리고 또 연탄밭이라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까매가지고 근데 준비가 이미 다 철저하게 완벽히 된 장윤철에게는 또 이런 타이밍에는 확실하게 들어가줍니다. 야, 네, 템플을 동반해서 그렇죠? 확실하게 들어가서 경기를 끝내버리죠. 그의 약점은 언제나 추가 확장을 가져갈 때입니다. 그리고 가져가면서 드론을 찍었을 때
예, 근데 히드라를 먼저 다수 뽑은 상황에서 조금은 늦게 가져간 확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훌륭하게 열려있을 수밖에 없었고 네. 장윤철은 유닛을 잘 모았기 때문에 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 좀 예측을 했으면 분명히 뭐 이런 목적을 잘 잡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확 와가지고 막 톡 쓰고 이러니까 멀티할 때 딱 약할 때 살랑살랑 막 유혹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딱 타이밍이 되니까 완전히 눈빛 변하면서 장윤철이 병력 쏟아부으면 확 물어버리는 거죠. 네, 아까 예. 아까와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지금은 이때다 싶으니까 완전히 상대방을 물어뜯고 예. 경력 승리를 가져가는 아 그런 아주 오, 결단력 예. 있는 모습입니다. 예. 갑자기 그러니까 계속 돌다 보면은 안 올려나 보다 겉만 주는 건가 보다 약간 망심할 때 네. 확장하고 부를 좀 채 배를 좀 따뜻하게 채워볼까 확 그냥 달려들어서. 승기를 잡는 모습이죠. 예. 네. 겉만 주고 빠지고 겉만 주고 빠지고 이때 김상욱 선수는 꾹 참으면서 히드라를 모으고 너 어디 두고 보자 추가 확장만 못하게 하면 돼 였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추가 확장을 말리지 못했고 아, 그 2차 아, 수단이었던 언덕 러코까지도 실패를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2대0의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11시에 김상욱 선수의 저글링인지 뭔지 지금 병력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러면 김상욱 선수도 11시 월트를 이렇게 안 해? 그러면 병력 모아서 한번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 선수가 병력을 너무 잘 모았습니다. 무리 없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무리 없는 전술과 전투를 펼쳐줬기 때문에 병력의 덩어리가 김상우 선수가 예측한 그 덩어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제집 드나들 듯이 드나드는 모습에 문을 열고 있는 네, 막 장윤철 8강의 문을 자기가 연 거예요. 이게 8강 문 여는 겁니다. 이런 네, 막 드라곤이 막 예. 해처럼 타고 넘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 난리가 날 정도로 아, 아주 멋진 전투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장윤철 선수는 생애 최초로 8강 리거가 됐고 그리고 다음 시즌 진출권을 자동으로 가져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윤철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최초로 태어나 처음으로 8강 문턱을 넘어갔어요. 네. 처음이라서 그런지 되게 보다 좋고요. 네. 좋으면서도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 팀원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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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고 장윤철 선수가 경기 인터뷰 하지 않았습니까? 연습 때 많이 져서 좀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경기 2연승 딱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장윤철 선수의 그런 진짜 결단력 있고 아주 자신감 있는 경기력이 빛이 났거든요. 네. 연습 때는 제가 저그전을 되게 많이 져요. 네, 되게 많이 지는데 대회 체질이라서 그런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대회에서. 아, 저그를 상대할 때 혹시 아 저는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다른 프로토스하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네, 저는 그 조합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아, 잘하는 조합 잘 만드는 것 같은데. 견제 조합해야 할 병력도 다 견제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아,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그 복잡한 상황을 즐기나 보네요. 예, 또 이 막 견제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야 예, 싶은 상황이 뭐 난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네. 그런 난전을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제가 되게 난전을 좋아해서 주로 난전을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재동 선수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좀 센데요. 대진 아시죠? 네, 예. 되게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이 원래 저그 좀 약하다는 얘기가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완전 진짜 극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이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요.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동 선수와의 5전 3선승은 스코어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스코어요? 뭐... 좀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이긴다면 뭐 3대 2 정도로 하고 있고요. 네 지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예 자 이제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장윤철 선수의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많은 또 여성 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리그도 있었는데 프로리그 때도 와주시고 여기도 MSL 할 때도 또 와주시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생애 최초로 이제 8강의 문턱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예, 뭐 이러면서 점점 숙성되고 아, 좀 강한 선수. 진짜 이건 이길 수 없다. 라는 평을 들을 만한 선수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프로토스 딱 3명 올라왔는데 송병구, 김구현 이런 라인업에 이런 육룡이라 불리는 이런 라인업에 장윤철
와 이거는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떨리는 일이죠. 올라가서 예, 예. 이재동 잡아야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재동 정도면 보스급 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진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볼까요 한번. 16강부터 김윤환 선수가 2대1로 최우선 선수를, 이재동 선수가 2대0으로 전상욱 선수를, 차명환 선수가 2대0으로 김성근 선수를, 김구현 선수가 신동현 선수를 2대0으로, 신동원 선수는 김도우 선수를 2대0으로, 장윤철 선수가 방금 김상욱 선수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김명원 선수는 김민철 선수와 옥신각 신한 끝에 2대1, 그리고 송병구 선수는 김태경 선수를 2대0으로 꺾으면서 5저그 3풀토가 됐습니다. 예, 뭐 생각보다 2대0의 승부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정리될 거 정리 다 되고 이제는 진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 한 판이 남았는데요. 더군다나요, 이제부터는 5전 3선수입니다. 3전 2선수가 달리 판을 더 짜야 돼요. 다섯 판이 판을 짜야 돼요. 이제도 장윤철 진짜 과연 그렇다면은 이재동 선수를 장윤철 선수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와, 예, 이재동 선수 진짜 저그 중에 저그, 여기 올라온 이 기가 막힌 저그들 중에서 가장 멋진 활약을 있는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예. 장윤철 선수의 머리가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예. 장윤철 선수가 아까 인터뷰했듯이 질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네.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좀 패기 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도 이기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저그, 저 이 윗줄이 4강 윗줄이 3저그 원풀토 아니겠습니까? 네. 아, 예, 3저그 원부터. 예. 그리고 아랫줄에는 김명훈, 송병구 선수, 차명환, 김구현 선수가 있습니다. 예. 요 매치업도. 아, 예. 저그의 숫자가 많긴 많습니다만, 결국 그 최종전까지 어떻게 될지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가 나올지, 혹은 저그 대 저그가 나올지, 저그 프로토스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8강, 그리고 4강, 결승전까지 모두 재밌는 경기들만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니까요.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파메스의 결승에는 누가 올라가게 될 것인지, 일단은 먼저 8강은 5전 3선승제인데 첫 번째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역시 불리형 다전제로. 그래서 판짜기를 정말 첫 번째 세트 기선제압하는 거 무지하게 중요하죠. 아 저그 진짜 많은데 그 저그 중에서도 요즘 정말 잘하는 저그들만 잘 올라왔습니다. 이 저그 중에 이 저그 시대에 만약 장윤철과 송병호 김구현이 올라온다면 와 진짜 그런 이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것 같네요. 아, 진짜 테마가 네. 저그와 프로토스의 전쟁 같아요. 전쟁, 이건 종적 대전쟁입니다. 이건 전쟁이야? 네. 자,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바로 전쟁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8강 첫 번째 시간이고요. 프로리그도 또 아주 그냥 대박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죠. 내일 오한신은 웅진과 에스텍스. 예, 와 진짜 막 대박 그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프로리그인데요. 웅진과 에스텍스 서울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팀 저 팀 막 중위권 서로 막 끼어들려고 상위권 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단 1승이라도 빠르게 미리미리 따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급합니다. 네. 네. 내일 오후 1시 선수들의 무한질주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빅파메셀 16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로 테란이 하나도 없는 8강이 만들어졌고 또 당대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토스 정대 속속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색깔이 다 다른 만큼 8강도 정말 멋진 경기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원에서 빨리 낫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유호 도움말씀의 임성춘, 유대한 친의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다음주에 8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